그래서 항상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수분에서 유분으로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걸로 가시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스킨을 먼저 세안을 하시고 나서 스킨을 먼저 발라주세요. 스킨을 먼저요? 네. 그럼 뭐 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킨. 네. 꾹꾹 눌러 바르시네요. 이렇게? 네. 화장품을 바를 때는 이렇게 굿하신다든지 때리신다든지 하는 방법보다 그리고 문지르시는 것보다 꾹꾹 내 피부 속으로 이런 스킨을 넣어준다. 밀어 넣어준다. 네, 생각하시면서 꾹꾹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르시면서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마를 때까지 두시면 안 돼요. 말랐다고 생각하시는 게 피부에 흡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촉촉한 상태일 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센스. 스킨을 발랐으면 그 다음에 수분으로 된 에센스를 발라주셔야 돼요. 아까 그 재은 씨가 그러셨잖아요. 전 스킨 바르시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신다고요. 네. 근데 스킨을 바르고 바로 크림을 바르면 유분막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에센스와 같은 수분 제품을 발랐을 때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너라든지 어떤 스킨을 발랐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리치한 에센스, 수분 에센스를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약간 수분감이 있는 크림이거든요.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 영양 크림을 보통 이제 많이 바르게 되잖아요. 네. 겨울이니까. 네. 그러면은 수분 크림 위에? 수분 크림 네. 다음에 좀 더 리치한 네네. 제형으로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겨울 되면은 오일을 또 가지고 계시는 네네.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일도 종류가 다양해요. 워터리한 오일이 있고 굉장히 찐득찐득한 오일이 네. 있어요. 이런 워터리한 오일은 재생 크림 전에. 그리고 어렵죠. 그리고 찐득찐득한 오일은 재생 크림 후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굉장히 가벼운 오일이에요. 그래서 수분 크림 다음에 네, 가벼운 오일을 발라서 영양 크림을 넣어주는 부스터 역할로.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밤에 잘 때 좀 건조하다 싶으면 그 찐덕거리는 그 오일 같은 거를 네. 듬뿍 바르고서 자거든요. 네네. 그거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오일만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충분한 수분을 주셔야 돼요. 충분한 수분 에센스라든지 수분 세럼이라든지 이런 토닝 작용을 먼저 충분히 해주시고 나서 수분이 왜 우리 빨대가 있잖아요. 네. 빨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다가 어떠한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넣으면 그 수분을 따라서 쭉 들어가는데 빨대에 그냥 크림치즈를 바르기만 하면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신 다음에 영양 크림, 영양 오일 이런 걸 발라주셔야 돼요. 네.